자, 이번에는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건물은 다른 사람 땅에다가 지은 거고 건물 건축물 관장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법정 사건이 없는 건물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땅만 낙찰을 받은 건데 제가 이제 이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협상으로 소송을 하지 말고 협상으로 파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에게 협상을 해서 건물을 우리가 따로 산 겁니다. 따로 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3자한테 파는 건데 저로서는 여기에 우리한테 팔았던 사람이나 산 우리나 끝나 팔고 사고 나서도 둘 다 행복했었던 사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이 가장 좋은 협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뽑아서 이거 올려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이렇게 끌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충청남도 부여군 초천리 초천면 진오리에 임야가 529평으로 나와 있는데 두 필지입니다. 하나는 지목이 대지고 또 한 필지는 지목이 임야인데 강제경매로 나왔는데 이 땅이 몇 평이죠? 529평이죠. 529평인데 여기 얼마냐면 5,100만 원의 감정평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보십시오. 529평이 5,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평당 10만 원이 안 되게끔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감정이 상당히 낮게 시작이 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5,100만 원에 시작해서 3,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2014년도니까 지금서부터 딱 10여 년 전인데 토지만 매각이거든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10여 년 전에는 지분이나 건물 매각처에 누구든지 쳐다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한테 내가 이거를 추천을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갖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지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가가 얼마죠? 2,611만 원인데 여기 얼마죠? 2,655만 원이다 보니까 약 최저가에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더 쓰고 낙찰을 받고 단독공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특수경매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사실 보면 제가 판단하기 뭐 제 자랑 같아서 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특수경매의 개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에게 이런 특수경매를 가르쳐 주신 분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경매로 어떤 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막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도 하게끔 된 것이지 처음부터 소송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단 이게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추천 물건 시간에 제가 추천을 했더니 우리 수강생 중에서 여자분 두 분이 공동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두 분이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나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낙찰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하길래 잔금 냈냐 했더니 냈습니다. 그럼 나하고 이제 같이 가자. 같이 갔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앞에 이렇게 한 필지가 뒤에 한 필지가 있고 이 앞에 한 필지는 대지고 뒤에 한 필지는 임야인데 이 앞인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를 집을 들어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마늘 앞에를 이제 겨울엔 추우니까 나무를 해서 비닐을 이렇게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쌓은 물을 들어가서 그 앞에서 텐마루 있는 데서 계십니까 하고 불렀더니
어떤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나오셔서 저한테다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토지만 매각을 받았지 건물은 매각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로서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경매를 당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당했으면 다 당했다고 생각해야지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건물은 빼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 때문에 이분들이 이 경매 물건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곳에 있는 땅과 건물을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계신 분하고 만나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분이 그래요? 참 이상하네. 건물은 우리 건데 어떻게 건물까지 낙찰을 받았지? 그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한다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아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경매로 나온 줄 알고 있고 건물은 자기네 거기 때문에 땅만 낙찰받는 거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 정도를 제가 알고 있게 바로 그 말 한마디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그분하고 아 그래요 뭐 아참 땅만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저로서는 여기 살고 계시는 사장님하고 한번 좀 뵙고 싶어서 그러는데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나가고 안 계신데요. 제가 그러면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여자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화번호는 알지만은 가르쳐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분이라는 분, 여자분이 당당하고 대범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전화번호 몰라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경매로 낙찰받았으면 아 그랬을까 했는데도 가서 맞아 하는 얘기가 그래요? 건물은 우리 건데 어떻게 같이 받았다고 그러지? 이상하네. 전화번호 알지만 가르쳐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에 생각해보면은 법정지상권이 있다든가 또는 경매로 진행되는 걸 알고 계신 주인이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고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는 바로 가르쳐주시는 분이 있고 지금처럼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분이 있는데 제가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제가 연락해보면 낙찰자가 오면은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하겠다는 준비가 다 끝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바로 가르쳐줍니다. 근데 지금처럼 가르쳐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낙찰자한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된다는 걸 잘 방향 결정이 안 되신 분들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오시면은 전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갖고 제가 전화번호를 놓고 왔습니다. 보통 보면은 전화번호를 놓고 온다든지 제가 가서 보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경우는 제가 차에다가 아예 그 테이프하고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연락 바랍니다 하고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서 없으면 문에다가 붙여놓고 옵니다. 저로서는 하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하루 정도면은 다 전화 옵니다. 이틀 정도면 다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분 경우에는 보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BJR. 제일 무서운 게 다시 말하면 제가 가서 연락을 하고 철을 주고 연락하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는 얘기는 네 멋대로 해라는 뜻입니다. 협상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조금 좀 복잡해지네. 이 협상을 해야지 원칙인데 협상을 안 할 때의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사실은 가장 문제가 뭐는 협상을 하자 할 때 협상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협상을 하자고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을 협상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얘기 아니야.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소송이라는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연락을 하고 협상을 하자고 해도 협상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해서 소송하는 것을 보고서 협상에 나온 사람하고 소송 안 한 걸 했을 때 협상장에 나오는 태도가 좀 다르더라고. 소송을 안 했을 때는 얼마나 자기가 떤떤거리지만 너만 나는 건물 주는 나까 넌 땅밖에 안 가도 저놈만 어떡하라고 이렇게 협상장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소송을 해놓고 소장에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아 협상이 어떻게 되겠든 안 하면 어떻게 되겠든 알고 나왔을 때는 협상장에 나와서 좀 고분고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소송을 해놓고 협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지내다 보니까 그래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지금 알게끔 됐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협상장으로 협상하자고 갔는데 협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원래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소송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남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만 저희가 부여군 초천면에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천면, 부여군 초천면에서 우리 여기 집을 작년에 700여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다 수리를 해줬는데 그게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고쳐줬더구만. 그러니까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입식으로 돼 있고 그런 옛날 집인데도 그런 것을 변하게 있고 창이 전부 다 하이샤시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고 있는 먼저 오셨다 가셨다고 얘기하긴 다음에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우리를 관리해주고 있는 그 공무원에게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알아보고 답변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엊그저께 담당 공무원하고 만나고 듣고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연락을 하자고 해놓고 한 15일 동안에 답변이 없었던 것은 그 사람이 자기 그 관리해주는 공무원에게 얘기하고 공무원이 답변을 주는 걸 기다리고 나서 그 답변 듣고 나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담당 공무원의 말로는 법정 상권이 없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서 어디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못하고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낙찰을 받았고 여기다 이 건물을 허물고 조그만 주택을 하나 새로 지려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가 주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사 비용으로 한 200만 원 정도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20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거를 합쳐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로 계획을 잡으시고 거기 위해서 날짜가 정해지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나가시는 날 와서 200만 원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돈이 많지는 않지만은 200만 원 정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주입니다. 오는 주인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 주인 여자분이 지금 뭐라 하냐면 약간 지체자예요. 그러니까 지체자라는 얘기는 다른 신체가 보인 게 아니라 조금 좀 키가 일반인보다 좀 작아요. 아주. 그리고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생활보호 대상자로 하여금 왔는 모양인데 차에서 제가 오는데 우리 이제 입찰에 들어갔던 여자분 둘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추천해서 낙찰을 받게끔 되고 돈을 번다는 걸 생각하면 좀 기분이 좋았었는데 오늘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좀 만나보니까 마음은 조금 짠하네요.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 거를 받지 않았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저희 요새 이런 걸잘안 고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마른 수건은 짜도 물한 방울 안 나온다. 이게 10여 년 동안 하긴 하다 보니까 경매 물건은 깔려 있어요. 근데 같은 값이면 돈이 있는 사람 거를 좀 모아한 거를 좀 받는 것이 맞지, 없는 사람 거를 갖고 버는 것 자체는 지금 말만다 짠한 게 맞아요. 요새는 잘안 고르는데 하여튼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자가 좀 그런가 보다 그랬으면 말았으면 좋은데 한마디 덧붙이는데 내가 좀 성질이 나더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렇긴 한데 아이고 교수님 200만 원이 뭐예요? 그래도 한 5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돈 주는 거야? 자기네들 돈 주는 거야? 그럼 나는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가서는 500만 원 내 협상을 할게. 그래서 나는 가능한 적게 하려고 할수 없음을 했던 거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뒤에 있는 공무원이 코치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얘더니 200만 원 도와주신 데서는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어디 얻을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200만 원 갖고 택도 없애 만대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200만 원 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협상할 때 200만 원 택도 없애지 마 이런 경우도 많았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한 100만 원을 이제 올려가지고 참 그릇이 되면 우리도 없는데 한 100만 원더 올려서 300만 원 정도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아니 300만 원이라 내가 그때 400만 원 얘기를 했어요. 왜? 500만 원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200만 원씩 해서 우리 여자 둘이니까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더 해서 아예 4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자는 그 정도라면 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 정도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여자분이 탁 치더라고요. 그 자기 남편을 탁 치더니 400만 원도 좋은데요. 저희가 여기 가서 알아보니까 1000만 원 이하 가지고는 얻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한 1000만 원을 달라고 400만 원까지 나오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달라고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이 땅을 낙찰 받은 것이 2억 6천이 아니고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을 주고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달라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걸 전부 다를 2600에 받으셨다고요? 아니
여기 땅 평수가 있는데 500평이 넘는데 이걸 전부 다 2,6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아무 말 못하고 한 1분 지나가요. 1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둘이서 서로 얘기해놓고 말 안 하고 기다리는 동안 서로 마주보고 1분은 상당히 긴 건데 승질 급한 사람이 지죠. 마지막으로 제가 던졌습니다. 자, 그러시다면은 100만 원을 더 못해서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원래 오면서 여자분들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으로 이사 비용 드리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싫으시다면 더 이상 협상은 없고 이제는 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심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결심하십시오. 했더니 그 분이 500만 원 주신다면은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계약서를 쓰십니다. 500만 원에 건물을 우리한테 파는 걸로, 그러니까 말로는 이사비용을 준다고 했지만 건물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건물을 500만 원에 우리가 사는 걸로 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드리고 이사를 가시기 일주일 전에 전화를 주시면은 준비를 해서 이사 가시는 날 와서 마저 잔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나가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500만 원 주는 거는 얘기가 됐으니까 계약 조건을 내가 다시 얘기를 했죠. 했더니 들으시더니 그 남자분이 계약금을 300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약금 300을 주시면 안 됩니까?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약금 300을 달라. 제가 생각해보기엔 했고 여태까지 봤을 때는 이분들은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500을 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고 500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계약금 300을 달라고 했으니까 다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300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300 줄 수 있냐 했더니 예, 300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오케이, 그러면 계약 300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씁시다 해갖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썼죠. 계약금 얼마 준다? 300만 원을 준다 썼죠. 그 보면은 약 2개월 이내에 나가기로 한다. 주인은 각기 2분의 1씩 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300만 원을 주고 이제 나와서 두 달 안에 이사를 가는 조건으로 하고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전화를 주면은 그때 우리가 준비해 갖고 와겠다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4일 됐나? 닷새 됐나? 두 달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닷새 됐나? 우리 내일 이사 갑니다. 잔금 주십시오. 일주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알았다. 알았습니다. 해갖고 이제 강의 끝나고 봤더니 한 6시 정도, 5시? 이 됐는데, 우리가 갔던데 가서 봤더니, 이사는 다 가고, 그 남자 혼자서 그 빈 집에 앉아있더라고.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 가서 봤더니 이미 이사는 다 갔더라고. 깜짝 놀라서 내가 이제 잔금 준 거 영수증 받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사를 가셨어요? 그럼 물어봤더니, 그 남자 그때 솔직히 얘기하더만, 부여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그 임대 아파트를 주선해 주려고 그랬는데 부여에는 임대 아파트가 없어서 논산에다 얘기를 해서 논산에 임대 아파트를 얻어줬는데 그 논산에 임대 아파트가 보증금 3만 원에 8만 원인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사를 갔습니다. 즉 그 300만 원을 우리가 그 사람이 목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했던 거는 거기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보증금을 3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300만 원 다 줬더니 그거 주고 그냥 이사 간 거야.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계약서를 다 쓰고 잔금을 주고 받고 인감도장 다 받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우리 건물로 이제 등기 서류마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분 인감증명하고 뭐하고 다 첨부해서 달라고 그래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잔금을 주면서 200만 원 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받고서는 우리 이제 건물을 땅과 건물을 전부 다 우리 걸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팔게끔 만들려고 건물을 받아갖고 이제 등기소 가서 등기해달라고 올렸어요. 등기소에서 연락 왔어요. 이거 등기를 접수를 했는데 이 등기 못 해드리겠습니다. 왜요? 요새 이런 옛날 건물 하도 서류 위조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건물 주인과 정식으로 팔고 사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시면은 파신 분 직접 등기소에 한번 오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서류만 주면 무조건 등기해주는 줄 알았더니 등기소에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건물 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 파는 사람 확인하겠다 그러니 잠시 왔다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가 500만 원 줘서 그런지 아예 알았습니다. 언제가 오면 되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와달라고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갖고 같이 만나서 이제 등기소에 갔습니다. 등기소에 갔더니 그 등기소 주인이 그 사람 불러놓고 이제 건축물 관리자고 등기부 등본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박종 누구라고 뭐 다 있다 보니까 그 사람 신분증 달라고 그러고 다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걸 만들더구만. 등기할 물건, 등기 소유자, 접수 2014년 5월 21일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해갖고 우무인, 특기사항 152cm 50kg 흰 머리 많고 짧은 머리에 눈이 크게 인상 확인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첨부 해가지고 등기 이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옛날 건물을 주인이었거나 뭐 이런 걸 위조를 해갖고 이렇게 등기를 하는 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과 땅이 우리 걸로 다 되고 나니까 제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실은 보면은 이 500평에다가 20만 원 정도면 이게 1억 정도 가는 건데 반은 임야고 반은 대지다 보니까 한 7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인데 6천만 원, 6천만 원 입금 우리 얼마에 낙찰 받았죠? 2,600에 낙찰 받았잖아요. 6천만 원 입금 오케이. 우리 2,600에다가 건물 500 주고 샀으니까 3,100만 원은 아니에요. 3,2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 3,200만 원 들어가고 바로 제가 중개사한테 다 얘기해 6천만 원 바로 팔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고 나왔던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했을 때 가장 좋게 협상이 돼서 빨리 잘 끝난 사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